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사야 이후 약 75년이 지난 요시아 치세의 선지자로 심각한 부패와 도덕적 타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지나치게 비관적이어서 그를 반복하여 감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친구이자 서기관인 바룩이 기록으로 남겼으며 예레미야는 에티오피아인 레시의 도움으로 구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바빌로니아인의 손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애통해하며 지켜보았으며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 애가를 썼다고 합니다. 당시 나라의 존망을 앞두고 친이집트파와 친바빌로니아파로 의견이 갈렸는데 친바빌로니아로 분류된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의 군주 네부카드네자르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나 이집트로 피난가던 친이집트파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 미지의 장소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